뉴스데스크에서는 해상 사고를 비롯한 각종 재난 상황에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재난 관리 체계를 연방 정부로 일원화하면서도 현장 책임자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워싱턴에서 박범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미국 뉴욕 허드슨강에 승객 150여 명을 태운 여객기가 불시착했습니다. 구조 책임자는 사고 현장이 속한 뉴욕 항만청장. 상부 보고에 앞서 구조선과 헬기 출동을 먼저 명령했고 승객들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The readiness to be there for all of us, 155 of us, was just truly incredible.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의 최고 지휘부는 뉴욕시장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장이었습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초기 대응을 맡겨야만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인명을 최대한 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장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정부 부처뿐 아니라 주정부와 민간기구까지 통솔하며 종합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정부 부처 내부의 혼선을 교통정리하고 돈과 장비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We're never in charge, we're always in support, and we work for a lot of different folks. 현장 전문가에게 구조 지휘권을 주되 재난관리청이 단일화된 체계로 뒷받침을 하며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